잘 먹고, 잘 자고, 잘 누기만 해도 건강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배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국에 있다 보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대표적인 변비약 땡금일정과 땡코락스 작용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변비는 생명과 연계된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요. 이 변비로 인해서 삶의 질의 저하를 유발하는 정말 불편한 질환인데요.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가 스스로를 변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비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증상이 6개월 전에 시작하였고, 지난 3개월 동안 나타났을 때로 정의. 다음 중 2개 이상 만족. 1.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가 4회 중 최소한 1회. 2. 딱딱한 변이 4회 중 최소한 1회. 3. 불완전한 배변감이 4회 중 최소한 1회. 4. 항문 폐쇄감이 4회 중 최소한 1회. 5. 손가락을 이용하거나 아랫배를 누르는 등의 배변을 돕기 위한 부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4회 중 최소한 1회. 6. 일주일에 3회 미만의 배변. 그리고 하제를 사용하지 않고는 물음변을 보기 힘든 경우, 그러면서도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요. 본인이 변비가 아님에도, 변은 하루에 한번 봐야 돼! 이런 잘못된 오해, 심지어는 강박관념 때문에 불필요하게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이 변비의 진단 기준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변을 본다면, 즉, 매일 변을 보지 않아도 정상적인 배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요. 오히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없는데도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가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경우 이 없던 변비를 유발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로 매번 배변할 때마다 정말 단단한 변이 나온다던가 이 과도한 힘주기가 필요하다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들고 또 배가 아프거나 빵빵한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도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변비약이 필요할 수 있겠죠? 땡금일정의 경우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의 약입니다. 오, 마그네슘? 눈떨림이 먹던 거?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자, 이 눈떨림이나 근육이 경직된 경우 이것을 풀어주기 위한 영양제 성분으로 마그네슘 말씀드렸었죠? 이 마그네슘의 부작용 중 하나가 고용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변비약에 마그네슘이 사용되는 원리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이 변비의 경우 하루 1000 내지 2000mg에 해당되는 수산화 마그네슘을 하루에 한두 번에 나눠서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고용량을 복용해서 이 장에 흡수되지 않고 남은 마그네슘 이온들이 장 주변의 수분들을 끌어와서 이 딱딱한 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배변을 좀더 원활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효과가 나타난 시간이 약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이 다른 변비약들에 비해 빠른 편이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편인데요. 이 우유 혹은 칼슘 제제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올라가 식욕부진, 어지럼증, 두통, 졸음, 심한 경우에는 뭐 신장 기능의 문제나 근육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의 항생제 등과 함께 복용했을 때는 항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철분제 흡수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와 함께 복용 시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 땡금일만큼이나 가장 많이 찾으신 제품이 땡코락스 제품인데요. 이 대장의 신경촉을 자극해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사코딜과 이 변을 무르게 해주는 연화제인 도큐세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비약에 비해 효과가 강력한 편이고 자기 전에 복용하면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변을 볼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점점 의존하고 과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 땡코락스와 같은 자극성 완화제들은 원칙적으로 차전자피와 같은 이 부피형성 완화제나 땡금일과 같은 염육성 완화제, 락툴로스 성분과 같은 고삼투성 완화제들과 같이 좀 마일드하면서도 안전한 변비약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변비약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땡코락스 작용정의 경우 이름에서처럼 이 장에서 녹도록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장이 아닌 위에서 녹아버리게 되면 대장이 아닌 위의 운동을 격하게 만들어서 위경련과 같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용정 제품을 갈아서 먹거나
쪼개서 먹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식사 후에 복용하거나 물 대신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위 내에 pH가 올라가면서 이 장과 비슷한 상성도를 띠게 돼요. 그러면 역시나 장이 아닌 위에서 녹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식사를 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공복 상태에서 우유가 아닌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약은 잠깐의 불편함을 돕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변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변비약을 복용하시기 이전에 혹시 내가 섬유질이 너무 적은 식단의 식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지는 않는지,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중은 아닌지, 잘못된 배변 습관이나 배변 상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이 규칙적인 운동,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규칙적인 생활 패턴, 또 충분한 물 마시기, 배변이 보고 싶은 느낌이 들때 참지 않기, 실제로 배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들 때만 화장실에 가기, 그리고 5분 이내로 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단하고 나오기와 같은 이 올바른 배변 습관이 꼭 동반되어야만 변비의 악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